인생은 장기전입니다. 단기에 목에 힘준 거 아무 의미 없어요. 근데 어떤 분은 그때 잠깐 힘준 걸로 나는 됐다. 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. 내 인생을 살 힘을 얻었다. 한번 오버한 걸로 막난 만족한다. 그분은 시야가 좁은 분이고, 정상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인생은 깁니다. 학교 다닐 때 저거 공부 못한다고 날라리라고 막 놀렸던 사람들이 나중에 시집 잘 가고 다 장, 더잘 사는 일 많죠. 그러니까 이게 단기전을 보고 내가 제일 앞질렀다 이런 건다 무의미한 짓이에요. 특히나 인생 이런 영성 공부에서도요,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. 남이 아무리 쉽게 되도요, 나한테 쉬우란 법은 없는 거고. 또 나한테 쉽게 됐다고 남한테 쉬우란 법도 없고. 다 달라요. 그러니까 또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육바라밀 덕목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배울 게 많아요. 이건 남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. 그러니까 이 공부가 재밌는 거죠. 서로 도와가야 되게 만들어져 있어요. 도우면서 또 자기 건 자기가 챙기면서도 또 남과 나눠야 되고, 나눠야 자기 게또 커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, 공부가. 우주가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대승이 진리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. 절대 혼자 갈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. 같이 서로 도울수록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게 우주가 이렇게 해놨습니다, 설계를. 저도 저 혼자, 제가 깨달음 얻었다고 학당 안 열고 혼자 산에 있었으면요, 제가 지난 십몇 년간 얻게 됐던 지혜 하나도 못 얻었을 수도 있어요. 이해되시죠? 숲에서 저 혼자 앉아 있었다는. 근데 여러분들하고 계속 나누다 보니까 사람이 말을 해야 자기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도 정확해집니다. 제가 남들하고 끝없이 저한테 물어봐준 분들 덕분에 제가 설명하느라고요, 엄청나게 정밀해지고 엄청나게 개발됐습니다. 공부가 다듬어지고.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던 길이 보이고. 이 도움을 말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제공부인 거예요. 이렇게 남 도와드리고 말씀드리고. 여러분 눈빛 보고 뭔 얘기를 했는데 눈빛이 전혀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좀 바꿔서 해보고. 이렇게 하다가 저도 모르는, 말하다가 저도 제 얘기 듣고 제가 놀라는 일 많거든요.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. 야,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. 기록해둬야지. 그래서 끝나고 기록해두고. 그게 묶여져서 또 책도 되고.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중에 공부하는 거예요. 혼자 공부하겠다, 그건 공부 안 하겠다는. 그러니까 그 소승도는요, 소승도라 하더라도 사실 나누고 있어요.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. 진짜 안 나눈다, 그럼 못 가요. 아무도 못 가요. 아주 제한된 폭만 갈수 있습니다. 대승이 아니고는 큰 지혜를 얻을 수 없다 하는 예전 대승 보살들의 얘기가 요걸 얘기한 거예요. 나눠야만 커지게 돼요. 비워야 채워지고. 놀라운. 이게 우주 섭리예요. 원리예요. 그래서 저도 충실히 지금 재공부하고 있는 거예요. 나눈다는 게 재공부고, 여러분들 뵈면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거예요.